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에 위치한 한 호숫가. 아하, 저기 호수 한가운데 사람 아닌가요? 어쩌다 저기 계신 거죠? 호수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강아지가 얼음 쪽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서 반려견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얼음이 깨어져가지고 아주머니가 이제 물에 빠지는 상태였어요. 바다를 밀면서 가야. 올라오지 마, 강아지 계세요. 올라오지 마, 깨지니까. 우와, 천천히 가. 아, 진짜 위험해 보이네요. 구조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우와, 가지 마, 너 가지 마. 우와, 가봐, 들어와, 집에다. 너 가야 도움 안 돼. 약하게 얼음 상태였는데 두 사람이 같이 붙어 있으면 하중이 얼음에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깨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여보 묶어. 지금 하고 있는데 얼음이 자꾸 깨져야 당겨야 될 것 같아. 천천히 천천히. 시간을 지체할수록 구조자가 더 위험해지는 상황. 구조자와의 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물가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유, 일촉즉발. 자칫하면 구조대원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당시 구조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체온증은 좀 심하게 하셔가지고 구급대에 응대한 상황이었어요. 강아지는 그 구조에서 나왔는데 그때 심장된 상태였거든요. 심장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반려견은 이제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도 건강을 위한 산책은 좋지만 안전을 위해 빙판은 피해주세요. 네.